들어가? 목을 꽉! 그놈 숨이 꾹! 피카쿡!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열애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꽐라섬에 가게 돼서 조나단을 만나게 돼요. 그의 마법 같은 사랑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버물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제목 그대로 킬링 로맨스. 어떻게 보면 안티 로맨스라고 얘기해야 되나? 감독님이 원체 독특하시고 시나리오도 되게 독특했고요. 박정희 작가님, 이 원작을 쓰신 분이시죠? 작가님한테 우리 이걸 가지고 뭔가 세상에 없었던 무언가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감독님 만나 뵙고 본인의 색깔이 있는 감독님이구나. 우리나라에 현실에 없는 그런 동화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출발점이었고요. 저희는 저희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사랑 영화는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매 장면 장면이 워낙에 독특해서 작업하면서도 나 혼자서 웃으면서 작업했는데 너무 유니크하신 것 같고 이상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푹식 화쿵! 푹식 화쿵! 푹식 화쿵! 푹식 화쿵! 하니 씨는 팔방민처럼 모든 걸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되게 즐겁게 연기하셨던 것 같고 저희 촬영하는 내내 즐거웠고 열애의 키워드가 아름다움이었거든요. 조나단은 캐릭터에 맞춰서 되게 요란했으면 했어요. 자기 중심, 그 다음에 관종 느낌, 블링블링한 그런 느낌의 콘셉트였고 공명 배우는 저희 영화에서 좀 귀엽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어, 형님. 행복하죠? 지금 뭐 하는 거지, 형님? 되게 와이드샷으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과장되기 원하셨고 이 로케이션도 넓은 공간을 찾아서 넓게 찍고 인물 타이트하게 찍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되게 낯선 거에서 와 저거 되게 이상하다 라는 거에서 저는 그 웃음 포인트를 찾아요. 조나단의 대저택은 열애에 대한 집착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창살이 없지만 약간 감옥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범우의 집은 80, 90년대에 많이 지어져 있던 2층 집? 삼각형에 있는 그런 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어요. 극열 지역. 그건 저희한테 정말 행운 같은 로케이션이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극열 지옥, 온천탕이 있더라고요. 꽐라섬은 어딘가로 여행을 하고 싶어 하게끔 만드는 섬으로 신비한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장르에 상관없이 어울리면 다 갖다 섞는 방식이었어요. 나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 죽든 살든. 진짜 듣도 보지 못한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컨셉추얼하게 접근하는 영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기존의 코믹 같지는 않은데 생각했던 대로 안 가려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어긋남이 조금 신선하달까요? 그냥 세상에 없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트 초콜릿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맨날 밥에 김치만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 우리나라에 없었던 영화 꼭 극장에 오셔서 보셨으면 해요.